여기서 옆에서 두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섹션이 결국에는 전체 디자인을 결정하겠죠. 이거를 물결 웨이브로 표현하면 앞머리에 레이어가 있어서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안 들어갈 것 같고, 오늘 물결 웨이브랑 그 다음에 약간 흐름성이 있는 물결 웨이브, 이렇게 두 가지 느낌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중요한 건 커트 쉐입을 먼저 봐야 돼요. 아이트 스타일링 할 때는 이렇게 보면 지금 쉐입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어요? 라운드. 급격해요? 아니면 완만해요? 좀 급격한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웨이브를 만들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뒤로 넘길 건지 앞으로 뺄 건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스타일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쉐입 보고 앞으로 뺄 건지 뒤로 넘길 건지, 이거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물결 웨이브 하면 고객님들이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 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겠죠. 그럼 오늘은 먼저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뒷머리는 뒤로 내려오고 옆머리는 옆으로 넘어가고, 이런 스타일들 두 개를 작업할 거예요. 그럼 섹션 맨 처음에 나눌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섹션의 이 각도가 어떻게 내가 자른 커트 쉐입에 같은 느낌으로 섹션이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루트에서 섹션 나눴을 때 밑에 쉐입을 좀 반영해서 좀 V자 느낌이 될 수 있게끔 뿌리에서 섹션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 패널을 우리가 수평으로 되게 되면, 섹션과 수평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면계열 웨이브는 떨어졌을 때 힘이 없이 그냥 이 면 상태에서 인커브드랑 아웃커브만 갖고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면계열 웨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면이 정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지. 맞아, 똑똑해 다들. 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도 끝이 뭉칠까 안 뭉칠까? 안 뭉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면 완만한 느낌으로 섹션 나눠주고, 급격하면 좀 급격한 느낌을 잡아주고 섹션이 들어가면 돼. 그럼 이제 면계열 웨이브를 작업을 할 건데, 면계열 웨이브 작업하는 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뿌리부터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발 끝부터 가는 방법이 있어. 차이점은 뭐냐면, 볼륨감이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했는데 볼륨감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뿌리부터 들어가는 거고, 끝에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 끝부터 들어가면 돼. 그럼 저는 오늘 끝부터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모발 패널 잡고 한번 가볍게 한번 모발 결 정리로 훑어주세요. 자, 훑어서 모발 결 한번 훑어주고, 모발을 이렇게 모아서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커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모발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모발 끝 넓게 펼쳐주고 상태에서 끝에 한 바퀴 말아서 커브를 줘. 자, 그러면 동그랗게 말지 말고 한 바퀴 만 상태에서 그대로 끝으로 빼주면 이렇게 아웃커브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위쪽 릿지에서 다시 올라와서 릿지를 걸어줘요. 자, 그리고 가볍게 빼주고 다시 위에 홀딩 하고 잡아줘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한번 목선이랑 맞춰서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물결 웨이브 텍스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옆에서 두고 보면 돼. 이렇게 옆에서 두고 봤을 때 목선과 어깨선과 어깨 등 끝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텍스처를 구성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느낌으로 단차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을 때 만일 이 릿지의 크기가 중요하다면 릿지의 크기는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 아이롱의 크기로 조절하면 돼요. 면계열 웨이브는 그래서 컬링 아이롱을 사용할 때는 컬링 아이롱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큰 아이롱 미리수 38mm 아이롱을 쓰면 이거보다 타이트한 리치감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어요. 이거보다 자연스럽게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이거보다 자연스럽게 가능한데 이 리치보다 어떻게 더 타이트한 웨이브를 만들고 싶으면 아이롱이 얇아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섹션 V자로 뒤쪽에서 봤을 때 급격한 V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리고 클립 하고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 부분 잡아주고, 자, 사선 방향으로 갖고 와. 레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레이어 없네, 괜찮네 라고 하면 다시 끝에 한 바퀴 만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빼주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둘. 자, 다시 홀딩, 다시 잡아주고, 다시 여기서 눌러서 마무리. 해서 다시 그 위치에 그대로 갖다 줘요. 그리고 옆에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 나왔는지. 체크해 봐요. 자, 그리고 사이드 부분 지금 들어가죠. 자, 사이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과 사이드를 한 번에 연결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백을 다 하고 사이드를 넘어가보다는 두 정골 포인트 아래는 한 번에 연결해서 하는 게 물결 웨이브는 제일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리치의 패턴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치의 패턴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리치 자체가 각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러면 사이드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호리존탈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도 같이 사선 후대각 방향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수평으로 맞추려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끝에서 한 바퀴 하나 자 하나 맞춰주고 자 둘 맞춰주고 셋 맞춰줘요. 자, 그럼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리치 단차가 떨어지게. 자, 지금 옆에서 보면 사선이죠.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 옆에서 봤을 때 사선이야.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올까? 가장 안정적인 호리존탈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럼 실제로 호리존탈로 했을 때는 리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쳐져. 앞으로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좀 볼륨감을 좀 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전체적인 느낌 살려줄 때 약간 사선 섹션 사용해 주는 게 좋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으면 약간 완만한 다이애그널, 그리고 앞으로 좀 처지는 느낌이 좋으면 호리존탈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 실제로 리치 단차가 연결이 되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뒤로 넘겨 놓으면 리치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고객님이 머리를 떨어뜨릴 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일 고객님이 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연결될까? 아니면 웨이브가 또 안 맞을까? 자연스럽게 안 맞겠죠.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연결이 안 돼. 왜일까? 만일 뒤에서 말았으니까, 만일 자연스럽게 연결되길 원했다면 이 뒤에 있는 머리도 다 앞으로 당겨서 물결을 넣었어야겠죠. 이 위치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물결 웨이브는 이렇게 뒤로 넘겨 놓을지 옆으로 떨어질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음 섹션 진행됐을 땐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사선 섹션 활용해서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모발 잡았을 때 두 손 코너 부분에서 나눠주고, 자,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애벌드레이 가볍게 해주죠. 자, 여기부터 모발이 얇아져 안 얇아져? 끝에가 좀 얇아져요.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레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물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레이어 때문에 끝이 얇아질 수도 있고 안 얇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끝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인 커브드로 이렇게 넣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볼륨감이 좀 많이 부해지고 아웃 커브들을 이렇게 빼주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달라붙는 느낌이 돼요. 그럼 레이어기 때문에 부한 느낌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 예를 들어 그냥 원랭스 상태에서 물결을 넣을 거면 끝방향을 인커브드로 넣어서 그냥 쭉쭉쭉쭉 쌓으면 풍성한 느낌이 떨어지는데 이제 레이어인 상태에서 인커브드를 맞추면 끝방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공간을 못 만들어서 풍성한 느낌도 가벼운 느낌도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레이어가 있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은 보통 끝방향을 바깥으로 빼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 위로 갈수록 점점 가벼워질 거니까 그거를 이해해서 가벼운 느낌의 물결 웨이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웃으로 빼주고요. 끝이 얄쌍해지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머리가 빠져. 그래서 끝이 얄쌍해졌을 때는 머리가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잘 끝까지 잘 빼주고 다시 연결 해주고 다시 잡고 다시 위에까지 연결해서 가볍게 눌러줘요. 해서 단차 확인 해주고 옆에서 왔을 때 이렇게 봐요. 자, 이 지금 여기 윗부분 인커브드, 아웃커브드 느낌 봤을 때 아웃커브드, 인커브드죠. 그럼 여기 위에 인커브드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 공간이면 있지. 그럼 넣어줄까 안 넣어줴까? 그건 어떻게 정하면 될까? 윗부분까지 볼륨이 따라서 올라가려면 위에까지 넣어주는 거고, 만약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안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풍성한 느낌을 내가 지금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이 패널부터는 어떻게 윗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커브드로 잡아주면 떨어졌을 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이드 부분 갖고 왔을 때 얘도 이쪽에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을 빼놓고 작업해야 되고 끌어갖고 와서 자 여기서 하나 여기도 끝에가 많이 얄쌍해져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랑 가발이랑 좀 다른 점인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감 처리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발은 끝에 이런 식으로 얄쌍해져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좀 텍스처를 좀 주의해서 보면서 작업해야 되고 끝에가 이렇게 얄쌍해져 있는 머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결 넣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끝에가 좀 무거워져 있어야 물결을 좀 더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데 끝에가 질감 처리돼서 뾰족해져 있으면 이제 좌우로 모발이 좀 누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섹션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릿지 단차 연결되는 부분들 확인하고 이렇게 모발 내려서 확 체크해봐요. 그럼 여기는 라인 쪽에 텍스처 한 번 더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사이드까지 한 번 더 똑같은 섹션 타놓고 여기까지 이제 라인이니까 모발 전체적으로 자 끝에 좀 얄쌍해져 있는 거 생각하면서 자 밖으로 한 번 자 안으로 한 번 다시 잡고 자 한 번 눌러주고 자 여기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서 떨어뜨려줘. 그러면 지금 작업한 거랑 이 밑에서 작업한 거의 특징은 뭐냐면 자 밑에서는 라인 쪽에 물결 웨이브 넣었을 때 릿지를 좀 강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오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어.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돼. 자 이게 밑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크기가 똑같으면 이렇게 덮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물결 웨이브를 넣었는데 지금 끝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패턴을 갖다 치자. 여기가 끝이고 그럼 이 위로 덮으려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크기로 더 크게 이렇게 넣어줘야 돼? 크게 넣어줘야지 덮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서 물결 웨이브의 특징은 덮이면 덮일수록 웨이브의 릿지가 조금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덮였을 때 이렇게 단차가
딱 맞아 들어가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다 밀려서 라인이 무너지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점점 크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잡았을 때 여기 사이드 앞머리 부분 빼고 얘 사이드니까 이게 또 끝에서 하나 자, 둘 자, 여기도 좀 더 크게 셋 이거 잡을 때 또 열 좀 덜 식은 상태에서 잡으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큰 크기로 덮어서 점점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덮어서 이 위로 왔어. 자, 그럼 이제 모발이 물결 웨이브 특징을 말해 줄게요. 모발이 이제 오버 쪽에서 이렇게 덮이면 이거 지금 한 섹션 덮였는데 물결 웨이브 디자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결 웨이브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물결 웨이브 같은 경우 면계열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선적인 느낌이 없어서 안쪽에 있는 텍스처들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디자인을 할 때. 그러면 안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끝방향 그리고 양감 요 두 개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웃라인의 디자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잡았던 섹션이 요 마지막 지금 딱 잡은 이 겉에 있는 이 섹션이야. 그럼 이 섹션이 결국에는 전체 디자인을 결정하겠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섹션 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물결 웨이브 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작업을 했을 때 마지막 섹션은 디자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럼 안쪽에서 작업했을 때 약간 고객의 모질의 특성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빨리 습득을 해서 빨리 완벽하게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봐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끝부분에서 하나 잡아주면 되고 자 지금 섹션 나눴을 때 피봇처럼 나눴어요? 아니면은 호리존탈로 나눴어요? 피봇처럼 나눴어요? 약간 그래서 약간 피봇처럼 나눴거든요. 어떻게 피봇처럼 나눴냐면 사선으로 피봇처럼 나눠줬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웨이브가 물결 웨이브가 좌우로 조금씩 휘는 건 왜 그러냐면 안쪽에 이제 모발이 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감 처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예쁘게 웨이브를 넣어도 모발이 공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눕는 거야. 근데 만약 끝에가 무거웠다면 눕지 않겠지. 그래서 가발 작업할 때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아, 가발 작업할 때는 내가 이걸 잘 작업해도 끝에가 이렇게 얄쌍해져 있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모여서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면계열 웨이브 넣을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면계열 웨이브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 층이 적고 숱이 적게 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도 피봇 나눠서 자, 잡아주고 하나 둘 잡고 셋 다시 잡아서 넷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릿지 맞춰서 작업해주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옆에 와서 체크 릿지 단차. 그랬을 때 릿지가 어떻게 돼야 돼? 뒤쪽으로. 그럼 릿지가 뒤쪽으로 지금 후대각 됐는데 측면에서 보면 호리존탈처럼 보여요? 다이거널처럼 보여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릿지가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V자로 지금 돼 있잖아. 그러면 옆에서 요 각도로 보면은 V자로 보여 아니면 호리존탈처럼 보여? 호리존탈처럼 보이죠. 그게 두 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릿지 물결 냈을 때 V자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서 봤을 때 호리존탈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릿지가 앞으로 처지겠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사이드 부분 오버 쪽 작업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보팅 약간 이렇게 삼각 섹션 활용해서 맨 마지막 이제 오버 쪽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모량을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떨어지는 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작업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입지 크기를 점점점 키워가면서 자 이렇게 위에까지 잡아서 만들어줘. 이게 이제 그 장영원 스타일링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장원영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장원영 그 물결 웨이브 있잖아. 장원영 물결 잡고 둘 잡아서 셋 사선으로 마찬가지 작업하고 끝방향 맞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릿지로 떨어질 수 있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같은 릿지로 떨어지게 작업하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어떻게 작업할까? 지금 앞머리 보면 레이어가 좀 많잖아? 앞머리 어떻게 작업하면 될까요? 앞머리는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그냥 텍스처 0%로 다 풀어서 자연스럽게 컬을 넣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물결 웨이브로 표현하면 앞머리에 레이어가 있어서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안 들어갈 것 같고 자 이렇게 S컬 웨이브 만들어서 좀 블렌딩해서 넘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좀 텍스처를 넣어서 맞춰보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핸들링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보면 여기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사이드 머리와 백머리가 이렇게 구분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일링 했을 때 이런 물결 웨이브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발을 나눌 것인가?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돼요.